열심히 먹자 열. 자, 이상상입니다. 오늘은 흰 밥 위에 자작하게 비벼먹는 햄 강된장 짜글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파 옆부분을 반을 갈라 얇게 총총총 채 썰어줍니다. 집에 버섯이 있어서 준비했는데 없으시면 생략하셔도 되고요. 양파도 옆구리에 두 번 칼집을 내주고 위에서도 여러 번 칼집을 내준 다음 이렇게 떠먹기 좋게 썰어 준비해줍니다. 통조림 햄 작은 것을 꺼내 햄도 3등분해주고 떠먹기 딱 좋을 만큼 작은 크기로 깍둑 썰어 준비해주세요. 매운 것을 좋아하신다면 기호에 따라 청양고추도 반을 갈라 총총 썰어주시고요. 저는 집에 남은 두부도 있어서 처리해줄게요. 없으시다면 두부도 생략 가능합니다. 두부 또한 먹기 좋게 작게 작게 썰어 준비해줄게요. 강된장 하면 뚝배기겠죠? 뚝배기에 기름을 두르고 대파와 햄을 먼저 노릇하게 볶아줄게요. 양파도 넣어서 볶아주는데 양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수국이 떠먹었을 때 다시 좋으니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넣어도 괜찮습니다. 맛있게 볶아주다가 양파가 색을 약간 잃으면 물 한 컵 반을 넣는데 자작자작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한 컵만 넣으세요. 거기다 된장 하나, 둘, 두 개 넣고 고추장 하나 넣은 다음 숟가락 두 개로 부비부비 풀어주며 저어주면 맛있는 색을 띠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다진 마늘 하나, 준비한 청양고추를 넣고 색감을 위해 고춧가루도 하나 넣어준 다음 준비한 버섯 그리고 두부까지 넣어서 자작하게 끓여주시면 밥을 사라지게 만드는 햄 강된장 짜글이 완성입니다. 와, 정말 자작하니 정말 맛있어 보이죠? 뜨끈한 밥 위에 햄 강된장 짜글이를 올려서 참기름과 깨소금을 첨가해주시고 살 비벼서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아참, 김치! 자, 먹어볼게요. 우와, 정말 맛있네요. 짭짤하고 구수하니 한국인들이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 없는 맛입니다. 된장찌개 느낌이랑 살짝 다르니까 입에 소고기가 없을 때 햄으로 간단하게 햄 강된장 짜글이 한번 만들어보세요.